여자 국가대표 정규리그에서 오정화 5단과 정유진 초단이 만났습니다. 오정화 5단은 작년 가을부터 성적이 더 점점 좋아지면서 그동안 부동의 국내 여자 랭킹 3위였던 김채영 선수를 밀어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자 랭킹 3위에 올라 있는 기사입니다. 이영구 9단과 부부 기사죠. 부부가 아주 열심히 바둑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유진 초단은 지금 현재 거의 막내죠. 2006년생입니다. 조금 성적이 부진했었지만 2019년 12월에 입단했으니까 입단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됐는데 입단 딱 1년 됐던 작년 12월, 2020년 12월에 예웨이핑 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중국의 우이밍 선수를 이기면서 우리나라에 우승을 안겼죠. 그때를 기준으로 성적이 실력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공식 대회가 많지 않아서 아직 이렇다는 성적을 내는 건볼수 없지만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그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3살 언니를 상대로 어떤 바둑을 선보였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런 정석. 여기서 바로 3-3에 들어가는 건뭐늘 두는 수인데 이때 보통은 늘어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일자로 받으면 양걸침.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소개하는 수인데, 늘지 않고 실전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 선수는 백한테 이렇게 치받아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받으면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는 늘고 날일자가 한 건데, 지금 치받고 한 거. 요거를 주문한 겁니다. 이게 싫으면 실전처럼 밑으로 붙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젖혀서 어려운 정석으로 진행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이 어려운 정석, 이거 요즘에 아주 유행했죠. 이 다음에 여기 끊고 아래 입구자 그리고 나가고, 이거 요즘 대유행입니다. 문민종이 박정환 구단한테 이기면서 이 정석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약간 식상하죠.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여기서 젖히면 꽉 있고 백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 정석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최정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정석입니다. 흑이 두텁게 두고 실리를 좀 양보하더라도 두텁게 두는 정석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흑이 손해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원래 흑이 약간 나쁘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 걸침이 있어서 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정유진 초단이 여기서 위쪽 끊는 수를 뒀습니다. 이게 원래 이 형태에서의 원조예요. 원래 이렇게 많이 뒀었는데 아래를 끊는 수가 나오면서 약간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형태입니다. 이 위로 끊는 수도 좀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은 이제 젖혀 있죠. 여기서 보통은 호구 쳐요. 그리고 늘고 두는 수가 있고 늘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수치고 뭐 빠지던가 돌려치던가 또 여기 중간에 한번 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정화 5단이 이 중앙에 입구자로 두는 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둘까? 여기서 봤는데 맥점을 정확하게 정유진 초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실전에 여기 그 짚은 수가 맥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이렇게 돼서 대손해죠. 실리의 이득이 훨씬 큽니다. 흑의 세력이 별게 없어요. 잡는 건 정수고요. 빠집니다. 이때 흑은 그 따는 게 있고요. 또 실전처럼 미는 게 있습니다. 따는 걸 두면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를 미리 한번 쳐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요 단수를 치는 게 굉장히 그좀 복잡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어주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두는 건데 이 적당할 때 여기 막아두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귀의 백수가 늘어서 흑이 너무 이산을 많이 기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흑이 취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걸 만약에 따면 단수치고 오른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정석입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수들이에요. 실전은 예, 밀고 나왔습니다. 밀고 나오면
나중에 여기 또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달라지는데요. 요거 돌려치는 수도 굉장한 그 장점이 있는 수입니다. 다만 이 수는요, 이 끊어놓고 여기에서 흙이 잘 둬야 돼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견 보이기에는 실전처럼 이쪽으로 미는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쪽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실전은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위쪽으로 느는 게 정답인데요. 왜 이렇게 눈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백이 여기 젖히면 이 흙돌이 잡혔어요. 수상전에서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수인데 백돌이 네 수라고 해서 단박의 수를 조일 수가 없죠. 일단 씌워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씌우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여서 다 조이는 수가 선수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돌이 흑돌을 수상전에서 이기고 흑이 잡힌다. 이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오정아 오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한 칸 뛰면 이 세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흑이 살짝 좋은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귀를 그 8점? 예, 흑돌 8점을 잡는다고 흑이 백이 좋은 게 아니라 흑이 좋은 겁니다. 버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버리고 두는 수를 사람들은 잘 못 둔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은 늘상 그렇게 버리고 두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두는 수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여기를 원래 늘면 백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입구자로 두는 거고 그리고 씌우고 뭐 여기를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정아 선수가 실전에서 둔 수는 밀고 나온 수예요. 밀고 나온 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젖혔을 때 실전처럼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젖혀서 잡으러 올 때 젖혀서 잡으러 올 때 그냥 지켜도 백이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이 잡으러 오려면 여기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살려주니까 여기다 둬야 되는데 이게 세 수잖아요. 두면 여기 끊어놓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잡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백도 흑돌을 빵 따낸 효과가 있고 좀 두통을 얻었지만 이 귀가 워낙 크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또 요번엔 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젖히는 수가 안 돼서 수를 한 수 늘려서 흑돌로 살리는 수다라고 오정아 오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유상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백이 자체로 사는 수가 있어요. 끊는 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백이 끊고 살려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지금은 여기 빠져 있어서 백의 수가 몇 수 안 됩니다. 이게 도망가다가 그냥 이렇게 젖히면 죽었어요. 백돌이 죽었습니다. 이 중앙이 몇 수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봉쇄도 안 될 뿐더러 워낙 귀에 백돌이 몇 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끊는 건 안 되는데 실전에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옆구리 붙이면 수가 늘었죠. 이제는 여기서 이으면 수가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젖히면 이번엔 흙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석작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사석작전이 안 되는 게 이 백돌이 봉쇄가 안 됩니다. 봉쇄가 안 되면 흑돌이 그냥 죽은 거지 이건 사석작전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이어요. 그럼 결국 이 돌을 못 잇고 다른 데를 둬야 된다면 이렇게 살았죠? 여기 빵 따낸 수가 너무 큽니다. 이 빵 따냄이 너무 커서 지금 백이 한 반면 비슷한 정도까지 한 6집? 그 정도까지 우세해졌어요.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오정아 오단이 다급해졌죠. 강력하게 얘를 공격하겠다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수로 다가섰는데 여기서 정유진 초단이 밀어붙여놓고 도망가니까 양쪽 다 공격을 안 당합니다. 일단 이 백돌은 약해 보이지만 아래쪽에 있는 흑돌이 더 약해서 공격을 못하고요. 위쪽에 있는 백돌은 즉 군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흑돌이 이 백돌보다 더 약하고 이 흑돌이 이 백돌보다 더 약합니다. 군마 네 개인데 흑돌 군마가 백돌 군마보다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많이 유리한 겁니다. 예, 진행을 이 뒤로 보시면 공격은 하지만 이런 시음수 같은 게 다 무리수인데 정확하게 응징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양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데 빵따냄 주면 이거야말로 중앙 빵따냄 30집짜리입니다. 이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고 꽉 있고 예, 쭉 뻗었는데 이런 진행으로 되면서 이미 60수 되기 전에 정유진 초단이 승률이 95%가 훨씬 넘었습니다. 95% 우리가 보통 컷했다고 그러잖아요. 95%가 넘을 정도로 정유진 초단이 크게 앞서 있어요. 집으로는 10집 이상 앞서 있습니다. 예, 이쪽은 이미 흑돌이 잡힌 거예요. 포기하고 다른 데를 둡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는데 요건 조금 살리는 수가 있긴 있지만 이거 살리는 건 지금 현재는 작으니까 또 이쪽 돌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공격을 할 때 여기를 뒀을 때 이 붙여놓고 밑으로 붙인 수가 좋습니다. 이걸 꽉 받으면 단수 쳐놓고 여기 어디 지켜놓으면 너무 깔끔하게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발을 한 건데 여기서 받아주지 않고 오른쪽으로 둔 게 또 좋았어요. 끊었지만 귀를 이렇게 싹 드러내니까 집으로 큽니다. 지금 흙이 요 석점 잡고 있는 거는 너무 한가하죠. 불리한데. 그래서 손을 뺐더니 요 호구친 수가 좋은 수가 돼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거꾸로 백이 끊으면 흙돌 다섯 점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백이 워낙 좋고 흙이 워낙 불리하니까 이거를 그 받을 여유가 없어요. 양역공을 했는데 양역공 정석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붙였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입구 두는 건데 지금은 주변의 흑세력이 강하고 또 백이 유리하니까 이런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진행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정유초단이 두텁게 두는 정석. 즉 실리로는 약간 손해지만 두터운 만큼 삶의 걱정이 없는 거죠. 그것도 정석이니까 또 손해도 없습니다. 그런 정석을 선택해서 더 계속 둔다면 원래는 정석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진짜 흙이 그냥 앉아서 지는 길이니까 또 손을 빼고 좌하기에 양걸침 했어요. 또 이번에는 또 진짜로 안에서 사는 수를 딱 선택합니다. 실리는 내줘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미 집으로 많이 앞서 있어요. 이 우상기 집이 있어서. 그리고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안전하게란 단어로 정유진 초단이 판을 이후 정리해 나갑니다. 여기 실리로 크니까 이었는데 중앙을 그 덕분에 또 백이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중앙의 흙의 두터움이 다 사라지면서 또 중앙에서 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유진 초단이 유리한 다음에 안전하게 닦는 기술이 이 바둑에서 또 얼마나 좋아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바둑인데요. 두텁게 두느라고 집 차이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약간 줄어들었지만 승률은 계속해서 90%, 95% 밑으로 잘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두면 여기까지 돼서 요 자리 이으면서 던졌는데요. 승률은 이미 높아요. 100의 승률인지 99%가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집 차이는 좀 줄었죠. 지금은 반면 비슷한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바둑이 끝나갈 때가 다 돼서 그런 거니까 괜찮죠. 예, 여기서 오정아 5단이 돌을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6년생의 정유진 초단 올해 여자리그에서 굉장히 성적을 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